개발법과 정비법은 마지막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건축법부터 함께 보십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봐주십니다. 만약 공법에 부담을 느끼신다고 하면 정비법은 진짜 할 필요 없으시고요. 그리고 개발법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 번은 정리해 놓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축법과 주택법은 기본을 해 놓으시게 되면 도움이 되시기 때문에 얘를 반항하십니다. 이번 시간은 106페이지 보시게 되면 건축법 사셨죠? 건축법은 안전한 건축물을 만들기 위한 건축물과 관련된 규제에 관한 법률로서 우리 시험에는 7문제가 출제되게 됩니다. 여기 건축법과 관련된 용어는 참 낯설고 생소하지만 반복해 보시게 되면 용어가 익숙해졌을 때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게 되면 한 장짜리 전체 그림 체계를 자주 보시면서 건축법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좀 익혀주시는 게 점수를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건축법을 한 5회독 정도 하시게 되면 출제되는 7문제 중에 5문제 정도는 쉽게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실력이 토대가 된다고 하면 주택법은 3회독 정도 하시게 되었을 때 아마 출제되는 문제 전부를 맞추는 것도 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여기 건축법은 세 가지 파트로 현재 구성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건축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물과 건축물 관련 행위들을 다루는 적용 범위에 관한 내용을 함께 봐줘야 됩니다. 매번 시험에 내게 되면 두 문제에서 세 문제가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꼭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건물을 건축하는 절차 과정에 관한 사항으로 우리 주변에 내가 살 집을 만들고자 하면 건축 허가라는 것을 받은 때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공사가 모두 완료되게 되면 사용 승인 받아 이용하게 되는데 그 건축허가 사용 승인과 관련된 절차 과정들을 함께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보통 우리 시험에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과 관련되어 건축법이 추구하고 있는 안전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한 각종 규제에 관한 사항으로 안전한 건물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대지가 안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대지와 맹지는 돌에 접해 있는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대지, 건축물과 관련된 각종 안전과 관련된 제안을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하고 보통 우리 시험에는 두 문항 정도가 시험에 출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봐주실 것이 적용 대상과 관련된 사안으로 여기 적용 범위는 건축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물 관련 행위를 함께 정리해 나가시는 게 필요합니다. 통상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건축물이 무엇인지 정의에 관한 사항과 이 건축물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건축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셔야 되고 세 번째는 건축물 만들어지게 되었을 때 그 구성 요소에 관한 내용을 각각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올해 31회 시험이죠. 30회 때 개념 정의와 관련되어 기존 건축물과 분리되어 축조하게 되는 공작물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에 관한 내용을 시험에 낸 적이 있습니다. 이 두 파트는 시험에 출제되게 되면 한 3년 정도 턴으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오랜 더 이상 나올 일 없습니다. 그래서 구성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 106페이지에는 양가를 1번 법령 적용 여부에 관한 사안들을 각각 다루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나올 일 없을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구분해 주실 것으로서 2번 고속도로 통행시설, 3번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시설, 그리고 4번
5번 하천구역 내 소문 조작실. 이 세 가지는 대지의 건물이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통해 증설이라면 고속도로에 만들어지는 것으로서 토지에 대한 기본 정착성이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철도, 궤도, 선로 부지에 있는 1번 운전보안시설 등은 대지에 만들어져 있다.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져 있다. 대지 아닌 곳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과 관련된 사항은 작년 기출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올 일 없을 겁니다. 그리고 5번 하천구역 내 소문조작실은 하천구역이라면 물이 차는 곳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흔히 고수부지라 불리는 것이 하천구역인데 그곳에 소문조작실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얘는 대지에 만들어진 것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지에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4번만 잠깐 확인하십니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좀 전에 가정문화재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 가정문화재를 최근 법을 개정해서 임시지정문화재로 변경했는데 가지정문화재의 가가 임시 가짜이거든요. 그래서 임시지정문화재는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만약 내가 소유한 건물이 지정문화재나 임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게 되면 주변 일대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게 됩니다. 문화재보호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토지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땅값 떨어지거든요. 나는 저 문화재 그냥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까? 때려 부수겠습니까? 때려 부수는 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할 목적으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지정문화재만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지정문화재인 경우에도 건축법 적용 대상 아니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임시지정문화재를 고치면 고치는 것을 대수선이라 하고 이 대선이 완료된 때 허가권자에게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방금 보신 다섯 가지 형태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적용 대상이다 아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건축법과 관련된 모든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3에 관한 사항으로 건축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찾으라고 시험에 냈지만 빡센 문제로 시험에 냈었는데 만약 올해 얘를 응용하게 된다면 뭔가 공사 끝났을 때 건축법에 따른 사용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질문 나오면 그게 틀린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얘도 작년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올해 나올 일 없습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작물을 추조한 자는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공작물 시설물을 축조하게 되면 주종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주물은 건축물이고 공작물은 종에 해당되게 됩니다. 종에 대해서는 독자적인 판단 대상 아니고 주물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과 함께 존재하는 공작물에 대해서는 이 건축물과 관련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축조하면 됩니다. 다만 이 건축물과 분리되어 있는, 독립되어 있는 별개의 공작물을 축조하는 때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런 때에만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축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때 공부하실 때 이옹담이란 말 기억나십니까? 사광팔고오태. 그래서 작년에 기출문제 출제되었기 때문에 올해 더 이상 나올 일 없습니다. 만약 나오게 되면 2년 뒤에 나올 겁니다. 2년 뒤에는 공부 안 하실 거죠. 돈 벌어야 되지. 필드에서 돈 벌어야 되지. 학원에서 공부할 상황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1번 보게 되면 2m 초과하는 2m 넘는 옹벽 담장. 이게 이옹담입니다. 우리가 백록담이라고 하는 곳을 알고 있다고 하면 걔는 물과 관계되어 있거든요. 토끼가 아침마다 찾아가던 옹달샘이 바로 이옹담이라고 기억하시는 걸로 대신합니다. 그리고 4광, 4m 초과하는 광고탑, 광고판. 우리가 고스톱을 4명이
치다 보면 광파는 분도 계시겠지만 5강 나면 참 좋지만 5강 안 되더라도 4강 나도 괜찮으시죠. 그래서 4광이란 말 보게 되면 4m 초과는 광고탑 광고판일 때 축조신고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만약 건축물 옥상에 광고탑이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 광고탑은 종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축조신고 대상 아니죠. 그래서 우리 가끔 서장훈이라고 하는 분이 요즘은 농구하시지 않고 연예인으로 아주 각광받고 계시는데 그분이 양재사거리라는 곳에 이곳에 건물 사셔가지고 5층짜리 건물이거든요. 그 꼭대기를 광고탑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1년에 들어오는 게 한 1억 2천 정도라고 하십니다. 별로 좋아하는 표정 아니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는데 만약 이런 건물에 딸려있는 광고탑 설치되게 된다고 하면 걔는 종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축물과 관련된 허가, 신고에 관한 절차를 거쳐 축조하도록 되어 있고 저 건축물과 따로 독립되어 있는 광고탑 광고판의 높이가 4m 초과하게 된다면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한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는 도로가 뚫리고 사거리에 목 좋은 곳에 건물 만들게 된다고 하면 그 건물 구상에 5개 광고 사업과 관련되어 시, 군, 구청장에게 허가받고 만드는 것도 방법이십니다. 5개 광고물은 물량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미리 선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움은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사광이란 말로 대신하십니다. 그리고 5번 보시게 되면 높이 8m 넘는 고가수조 얘가 팔고입니다. 광팔다 그런 의미에서 팔고라 생각해 주시고 다시 3번 보시게 되면 높이 5m 초과는 태양에너지 설치하는 이용하는 발전설비 최근 태양광 발전설비 많이 보셨죠. 높이가 5m 초과하는 태양광 발전설비 축조하는 때는 시, 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각각 정리하신다고 하면 이때 우리가 못 보셨던 것은 모두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6m 초과 관련된 내용을 시험에 다룬 적이 있거든요. 이용담 사광 팔고 오태란 말 기억하시고 이때 못 본 것이 있다면 6m 초과 시에 축조 신고 대상이다. 그렇게 구분하십니다. 작년에 시험에 나왔으면 올해 나온다 안 나온다? 잘하십니다. 이제 출제위원급이 되셨습니다. 바로 107페이지에 건축물 구성 등과 관련된 내용 보시는데 별표 3개하고 관련된 내용 살펴놓습니다. 우선 1번입니다. 건축물의 종류에 관한 사항들을 각각 살펴보시는데 우선 고층 건축물 찾으셨죠. 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3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30층부터 120m 이상까지 가로해놓습니다.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초고층 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나 높이가 200m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그래서 통상 건축물의 층고는 4m이기 때문에 50 곱하기 4면 200 나옵니다. 그게 초고층 건축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 준초고층 건축물 준이란 말이 나오게 되면 법률 용어상 뒤에 나오는 단어를 부정하는 개념이거든요. 준초고층 건축물은 초고층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고층 건축물 중에 초고층 건축물 아닌 것을 준초고층 건축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번 다중이용 건축물 찾으셨죠. 다중이용 건축물은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오랜 예를 꼭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우선 2번 16층 이상의 건축물은 건축물의 용도와 관계없이 모두 다중이용 건축물인데 층수가 15층 이하, 16층 안 된다면 바다 면적합 5,000평미터 이상의 6가지의 용도의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종, 종, 운, 판, 문, 숙 기억나시겠습니까? 잘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따로 할 것도 없는데요. 그래서 문화집회시설, 가로 속에 동물원, 식물원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시설 얘는 인천국제공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합병원, 숙박시설 중에 관광숙박시설 무궁화 5개, 4개짜리
호텔을 말합니다. 이러한 여섯 가지 용도로서 바다 면적합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중 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준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준다중 이용 건축물은 다중 이용 건축물 외 건축물, 다중 이용 건축물 아니죠. 바다 면적합 1000 제곱미터 이상, 1000 줄만 쳐놓습니다. 12가지 용도의 건축물을 준다중 이용 건축물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1번 문화집회시설, 2번 종교시설, 3번 판매시설, 4번 운수시설 중에 여객용 시설, 5번 종합병원, 그리고 9번 관광숙박시설, 6가지 똑같습니다. 6번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학교를 말합니다. 노유자시설, 유치원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8번 운동시설, 체육관 등을 말합니다. 10번 위락시설, 11번 관광휴게시설이라면 자동차 극장이 대표적인 여기에 해당됩니다. 야외음악당이라는 곳 보신 적이 있다고 하면 걔도 관광휴게시설로 파악하게 됩니다. 장례시설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해주실 것으로서 건축법에서는 일반 건축물과 구분하는 고층 건축물에 관한 개념을 다루게 됩니다. 여기 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과 달리 높은 층의 건축물 말하는데 이 고층 건축물은 층수 또는 높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층수가 3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20m 이상의 건축물을 고층 건축물이라 하고 이러한 고층 건축물을 세분하게 되면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로 각각 구분하게 됩니다. 하나 정리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고층 30층 미만이고 그래서 30층 안 되고 엔드 개념입니다. 높이가 120m 이상인 건축물은 고층 건축물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층수는 안 되지만 높이를 충족하게 되면 고층 건축물에 포함된다라는 것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런 개념은 초고층 건축물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으로 불특정단수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을 다중이용 건축물이라 하는데 이 다중이용 건축물은 면적과 관계없이 건축물의 층수가 16층 이상이면 용도 관계없이 항상 다중이용 건축물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닥 면적 합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의 종종운 판문숙 여섯 가지 용도에 해당되게 되면 다중이용 건축물이라는 것 파악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탈렌 단문숙이라는 분 기억나신다고 하면 자주 오는 분 판문숙으로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 종교시설, 운수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숙박시설 이러한 여섯 가지 용도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게 되는데 특별히 문화집회시설과 관련되어 동물원 식물은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이 문화집회시설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관 외에 수족관도 포함되거든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이라는 것 들어오신 적 있다고 하면 걔가 수족관이고 그 크기가 바다 면적합 5천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다중 이용 건축물입니다. 반면 동물원 식물원은 다중 이용 건축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다중 이용 건축물과 비교되는 것으로서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을 함께 살펴보시는데 준 다중 이용 건축물은 바다 면적합 1000 제곱미터 이상의 종종 우는 판문수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여섯 가지가 추가되게 되는데 위관 장교 노동이란 말로 각각 정리해 놓습니다. 우리가 태양의 후예라고 하는 드라마 제목 기억나신다고 하면 그때 남자 주인공의 계급이 대였거든요. 그러한 계급 가진 자를 위관 장교라 하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었습니다. 드라마 상에서 노가다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희생에 아마 감동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주 눈물 흘리신 분이
종종 운 판문 속으로 정리하시면 유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장례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총 12가지 용도가 바다 면적 합 1,500m 이상일 때는 준다중이용지물에 해당된다라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잠깐 구분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위락시설이 바다 면적 합 5,000, 7,000이면 준다중이용건축입니다. 반면 종합병원이 바다 면적 4,000m이면 준다중이용건축물인데 5,000, 6,000이면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그래서 위관정견 노동에 해당되게 되면 규모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항상 준다중이용건축물이지만 종종 오는 판문속은 5,000 미만이 되는 준다중이용건축물이고 1,000 이상 5,000 미만은 준다중이용건축물이고 5,000 이상은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봐주실 것으로 이 위락시설이 16층 이상이라고 하면 다중이용건축물입니다. 층수와 관계된 때는 용도 관계없이 건축의 용도와 관계없이 16층 이상은 죄다 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된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그래서 다중이용건축물은 용도 관계없이 16층 이상이면 다중이용건축물이고 종종운 판문숙 6가지와 관련되어 바다 면적 합 5,000 이상일 때는 다중이용건축물인데 종종운 판문숙이 1,000 이상 5,000 미만일 때는 준다중이용건축물이고 위관장애 노동에 해당되게 되면 1,000 이상 1만 이상이라 할지라도 준다중이용건축물에 해당하게 된다. 그것 각각 정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랜 해주실 것이 건축물과 관련된 기본 종류 구분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11층 이상의 건축물과 관련되어서는 화재와 관련된 소방 대상물이죠. 일상적인 소방 장비로 건물에 화재 나게 되면 10층 이하의 건물의 화재에 대해서는 소방관이 쉽게 진압할 수 있지만 11층부터는 쉽게 진압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11층 이상과 관련된 내용 나오면 항상 불과 관련된 건축물로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11층 이하의 건물에 화재 발생하게 되면 소방차가 출동하여 화재를 진압하고자 하는데 이 소방대에 공급되어 있는 소방 펌프는 지표면으로부터 40m까지 도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층 이하의 건물은 화재 발생했을 때 소방 펌프에서 물을 뿌려 화재 진압이 가능한데 11층 이상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11층 이상의 건물 건축하게 된다면 자체적인 화재 대처하기 위한 다양한 소방 설비를 갖추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층짜리 건물의 건축 단가와 11층 이상의 건물 건축 단가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10층 이하라고 하면 건축 단가가 700 정도 발생하게 되면 11층부터는 1000단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만약 11층 또는 12층짜리 건물 건축할 상황이라고 하면 건축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건축비 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1층과 관련된 사항 보게 되면 불과 관련된 건축물이다. 그렇게 파악해놓습니다. 그러면 50층 이상은 초고층 건축물, 30층 이상은 고층 건축물, 16층 이상은 다중이용 건축물이고 11층 이상은 소방과 관련된 건축물 그렇게 각각 구분해놓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구성요소 찾으셨죠? 특수구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시고 이번 구성요소 찾았습니다. 기억 지하층입니다. 지하층이란 건축물의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층으로서 로서 동그라미 놓습니다. 엔드 개념입니다. 바닥에서 지표면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지하층은 방의 바닥이 지표 아래 존재하고 첫 번째 조건입니다. 지표면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때 지하층에 해당된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6층 바닥 밟고 있거든요. 이 바닥 두께가 보통 10cm에서 15cm 정도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발을 올려놓는 바닥 윗면 있고 건물 한층 올라가게 되면 2층 바닥 발을 올려놓는 바닥 윗면이 있거든요.
바닥 윗면으로부터 위층 바닥 윗면까지의 거리를 층고, 층높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층높이가 4m인데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1m, 2m밖에 안 된다고 하면 그 비중은 2분의 1 이하인 것으로서 이런 층구조는 지하층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약 지표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1m라면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2분의 1 안 되거든요. 만약 그런 경우라면 지상층이고 2분의 1 이상 2m, 3m 깊이에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때는 지하층에 해당된다는 것 밝혀놓습니다. 만약 이 지하층으로 부분되게 되면 층수 계산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리고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지하층과 관련되어서는 두 가지 조건 필요하다는 것 파악해놓습니다.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을 것. 지표면으로부터 바닥까지의 평균 높이가 해당 층 높이의 2분의 1 이상일 것. 그 정도를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이건 발코니입니다. 발코니는 건물의 외부와 내부를 연결하는 완충 공간으로서 전망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 설치하는 공간을 말한다. 외벽부터 부가적 설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발코니는 이렇게만 잠깐 구분해놓습니다.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대지가 조성되어 있으면 이 대지에는 건폐율에 적용받아 대지 안에 일정한 공지를 남겨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지를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테라스라 표현하고 이 대지에 적용되는 용적률 때문에 아래층의 건축면적과 위층 건축면적이 서로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공간을 전망 휴식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얘를 베란다라 표현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외벽면에 돌출된 구조 설치하고 이곳을 유리창 차치해서 주택 내부 공간을 사용하게 되면 이러한 곳을 발코니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발코니는 베란다나 테라스와 달리 일부러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물 외벽에 부가적으로 설치한 공간이다. 이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근 아파트 분양하게 되면 발코니를 확장해서 거실 침실로 바꾸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한 것은 아파트가 주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학원의 경우에도 발코니가 존재하는데 학원 발코니는 거실, 창고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어디에만?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인 경우에만 국장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때 거실, 침실, 창고 등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집에 가시면 발코니를 하십니까? 가족들이 거부감 일으키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불러야 되죠. 가족들이 반대하더라도 발코니는 발코니로 불러주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발코니에 관련 사항 저렇게만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디귿 이율은 건축물은 구조 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건축물의 뼈대를 형성하는 것을 주요 구조부라 하고 부속 구조물로서 환기시설물을 각각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분하실 것은 여기 주요 구조부와 관련되어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틀 주계단 차시였죠. 얘는 건물을 구성하는 중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주요 구조부라 표현하는데 한 줄 밑에 최하층 바닥 찾았습니까?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 1 아니다. 아니다. 지금 밟고 있는 바닥은 주요 구조부이지만 최하층 바닥은 바닥 밑이 땅이거든요. 대충 만들어도 최하층 바닥은 주저앉을 일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최하층 바닥은 주요 구조부가 아니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부속 구조물과 관련되어 환기시설물이라는 말 찾으셨죠. 맨 마지막 줄에 환기구. 환기구가 환기시설물과 같거든요. 아파트 같은 데에는 건물의 환기를 도모하기 위해 환기설비라는 것을 설치하는데 바람 불면 뺑뺑 돌아갑니다. 이 환기설비에 설치할 수 있는 구멍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 하면 얘가 환기구, 환기시설물로서 부속 구조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환기시설물은 설비입니까? 구조입니까? 진짜? 예,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서 환기설비란 말 쓰게 되면 걔는 설비고요. 환기시설물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건물은 구조 설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원 같은 경우에도 통신설비나 소방설비, 전기설비 다 갖춰져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은 시설 설비에 해당되는 것이고 환기시설물은 구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놓습니다. 예, 그래서 구성요소와 관련되어 그렇게만 잠깐 정리해놓습니다. 그리고 3번 건축면적 옆면 찾으셨는데 얘를 별표 또 하나 해놓습니다. 그러면 건축물의 구성층과 관련되어 첫 번째 건축물의 종류 보셨고 두 번째 이러한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건물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셨습니다.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는 것이 지하층입니다. 두 가지 요건 갖춰야 된다는 것 정도만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발코니와 관련되어 주택에 설치한 발코니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거실, 침실, 창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주택 뺀 건물에는 가능 불가능,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택과 관련되어서만 발코니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 건축물은 구조, 설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설비는 기계 장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기계양대 보신 적 있죠. 걔는 건축설비이다 아니다. 제발이다. 피레침은 건축설비이다 아니다. 이다. 그래서 우리 국기계양대 보시게 되면 태극기에 오르내리기 위한 도르래 비슷한 게 설치되어 있거든요. 짝대기가 아니라 뭔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걔는 건축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래서 국기계양대나 피레침이 있다고 하면 걔는 설비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조와 관련되어서는 주요 구조부와 부속 구조물로 각각 구분하고 있는데 주요 구조부에 해당되지 않는 것, 지하층 마당, 사익기둥 이런 이야기 나오게 되면 모두 주요 구조부 아니라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그리고 환기, 시설물은 구조이다, 설비이다. 구조에 해당되는 것 파악해 놓습니다. 환기구라고 하면 편하게 구조로 찍을 수 있는데 환기, 시설물이라 표현하게 되면 설비로 착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것만 명확하게 해놓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의 건축면적, 연면적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선 건축면적입니다.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한다. 우리 벽 두께가 보통 10cm에서 20cm이거든요. 그러면 그 10cm의 벽 가운데 선이라고 하면 벽 일부를 포함하는 면적이죠. 그래서 건축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말하는데 이 건축 면적에는 벽도 일부 포함된다라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반면 내가 건물 안에 실내에서 건물 크기를 따지게 된다고 하면 이 부분 안쪽만 면적 계산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눈으로 계산하는 수치라 해서 안목 수치란 말로 대신하게 됩니다. 안목 수치에는 벽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고 대신 건축 면적의 경우는 외벽 가운데선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한다. 그 정도를 봐놓습니다. 그리고 예외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하시고 우선 연 면적 함께 보십니다. 연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로 한다. 각 층의 바닥 면적 합 가로 해놓습니다. 여기 각각이라고 말 쓰게 되면 하나하나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3계층으로 구성되게 되면 지하층도 포함시킵니다. 예, 그것만 파악해놓습니다. 각층이란 말은 하나하나를 말하는데 도로를 따라 형성된 3시에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 있고 각층의 바닥 면적이 모두 50제곱미터라고 하면 이러한 건축물의 연면적은 한계층 그래서 200입니다. 연면적하면 200제곱미터 되게 됩니다. 대신 용적률 산정 시에 지하층은 연면적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 이 말 나오게 되면 200이다 150이다. 150. 그것 파악하시는 게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냥 연면적에는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하고 2번 찾으셨죠. 예외 다만
용적 산정할 때는 다음에 해당되는 면적은 연면적에서 제외시킨다. 기억, 지하층의 면적. 그리고 리언멀입니다.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쓰는 면적. 가로 속에 부속 용도란 말 찾으셨죠. 그리고 디귿. 초고층 건축물과 준초고층 건축물의 피난안전구역. 여기 피난안전구역은 화재 발생 시에 대피 용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에게 임대하거나 분양하는 공간 아니거든요. 그래서 용적률 산정 시에 연면적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면 피난안전구역은 연면적에는 포함되죠. 지하층은 연면적에는 포함됩니다. 용적률 산정할 때만 연면적에서 제외시키는 것이고 그냥 연면적에는 포함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 용적률 있는데 천천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다 면적 사셨죠. 바다 면적은 건축물의 각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추정했습니다.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가로 속에 벽 기둥의 구획이 없는 추정했습니다.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지붕 끝 부분으로부터 수평 거리 1m 우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얘만 구분하고 쉬어다 하실 겁니다. 여기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의 크기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고 워낙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 건축물의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과 연면적 그리고 높이 층수로 건물의 크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규모가 종전과 동일한 범위 내 다시 건물이 축조되게 되면 그때는 개축, 재축이라 표현하고 이런 규모가 예전보다 커지게 된다고 하면 신축 또는 증축이란 말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축의 크기를 판단하게 되는 네 가지 요소에 대해서는 반드시 파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높이와 관련되어서는 지표면으로부터 건물 꼭대기까지의 거리를 높이라 하고 지표 아래 부분은 높이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측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외시킵니다. 층수와 관련된 경우에도 지하층은 층수 계산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층의 구분이 없는 건축물의 경우는 3m를 한계층으로 한다. 그런 개념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여기 건축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하나의 건축물의 외벽, 외곽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건축 면적이라 하고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연면적이라 하며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 연면적과 관련되어서는 특별히 각 층이란 말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를 따라 여러 필지의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면 이러한 건물을 도를 걸어 다니는 자가 옆에서 인식하는 방법과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하늘에서 조망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건물을 내려다보면 63빌딩이건 1층짜리 건물이건 땅에 납작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만 인식할 수 있거든요. 아니면 인공위성 타고 우주에서 조망하게 되면 1층이건 63빌딩이건 관계없이 땅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다보게 되면 입체적인 성격을 느낍니까? 평면적인 느낌을 느끼십니까? 평면적인 성격을 느끼는데 그 평면적인 크기를 따지는 것이 있다면 그게 건축 면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도화지에 물건 하나 올려놓고 그 물건의 외곽 유각선을 그려본 적이 있다고 하면 그것 평면적이지 않았습니까? 그 평면적인 개념이 건축 면적이고 반면 연면적은 옆에서 건물의 크기를 인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층짜리 건물인지 또는 10층짜리 건물인지에 따라 건물 크기를 달리 판단하게 되는데 그러한 크기와 관련되어서는 각 층의 바닥 면적 합을 뭐라 한다? 연면적이라 하고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벽 또는 기둥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하게 되는데 여기 각 층이라는 말 쓰게 되면
입체적입니까? 평면적입니까? 각층이라 말씀하게 되면, 각층이라 말씀하게 되면 그때는 입체적이거든요. 앞서 제가 지하 1층, 지상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각층의 바닥 면적합은 지하 1층과 지상 3계층 전부 다한 것이죠. 그래서 이 각층이라 말씀하게 된다면 그때는 입체적인 특별을 가지는 것을 밝혀놓습니다. 그래서 건축 면적은 평면적 개념이고 연면적은 입체성을 가지는 개념인데 이 둘은 조금 차이나는 게 있습니다. 만약 건물을 구성하는 형태가 2층, 3층이 이런 형태로 돌출되어 있다면 하늘을 내다보는 자는 이 건물 한동 중에 가장 끝에 있는 벽 이걸 느끼거든요. 그 벽 가운데 손으로 둘러싸인 수평초 면적이 있다면 걔는 건축 면적이고요. 그래서 왜 벽이란 말 쓰게 되면 건축 면적과 관련된 동요는 3층짜리 건물일 때 3장 나온다, 딱 한 장 나온다. 건축 면적은 하나 나와야 됩니다. 반면에 여기 바닥 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에 벽 또는 기둥에 구획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명 면적인데 1층의 가장 끝부분에 있는 벽, 가운데 선으로 쌓인 도면 하나, 2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가운데 선으로 쌓인 수평 도면 하나, 3층의 가장 끝에 있는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명 면적 하나. 그래서 만약 지하층 빼버리고 그냥 3층짜리 건물이라고 하면 바닥 면적과 관련된 도면은 몇 장? 3장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바닥 면적과 관련되어서는 왜 벽이란 말 쓰지 않고 한 층에 가장 끝에 있는 벽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수평 투명 면적을 바닥 면적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외벽이란 말로 설명하게 되면 걔는 건축 면적에 관한 설명이고 각 층의 벽, 기둥, 중심선이란 말 쓰게 된다면 얘는 바닥 면적, 바닥 면적에 관한 기본 설명이라는 것 파괴해놓습니다. 이런 바닥 면적 전부 더한 것이 있다면 걔가 뭐다? 연 면적이 된다. 그래서 연면적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 면적 합계를 말한다. 그것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십니다. 약간 이해되십니까? 머리가 좋으신데 그동안 많이 공부하셨나 본데요. 쉬었다 하십니다.